중국에서 요소수 원료인 요소가 오늘 출발했습니다. 이 물량은 산업용인데 차량용도 곧 한국으로 반입될 예정입니다. 지난달 15일 중국에서 수출이 막힌 뒤 거의 한 달 만입니다. 또 정부가 점검을 벌인 결과 업체들의 요소수 재고가 대거 발견되고 있습니다. 요소수 사태가 해결될 조짐입니다. 이재경 기자입니다. 정부가 중국과 벌인 외교적 협의가 성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에서 우리 기업들이 계약했던 물량 18,700톤이 수출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정부는 확인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N사의 산업용 요소 2,700톤이 중국 칭다오항을 출항했습니다. L사의 차량용 요소 300톤은 오는 18일께 중국을 출발할 예정인데 60만 리터의 요소수를 만들 수 있는 양입니다. 정부는 최근 찾아낸 국내 재고분과 호주와 베트남, 중국 등에서 오는 요소수로 3개월은 버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품귀 현상으로 값이 오르면서 꽁꽁 넣어둔 요소수가 정부 점검으로 대거 발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세청과 환경부 등이 어제 하루에만 319개 업체를 점검했는데 이 중 299개 업체에서 차량용 요소수 1,561만 리터, 산업용 요소수 749만 리터의 재고를 확인했습니다. 이 가운데 530만 리터는 긴급 제조하도록 해 오는 12일부터 시장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호주에서 군용기를 타고 오는 요소수 2만 7천 리터는 내일 도착합니다. 민간 구급차처럼 긴급한 곳에 보낼 예정입니다. 베트남에선 S사가 요소 5천 톤을 확보했습니다. 국내 L사에 공급할 예정인데 다음 달 초에 국내에 들어옵니다. 군에서 보유한 요소수 중 20만 리터도 동원합니다. 이 물량은 내일부터 전국 5개 주요 항만 주변의 주유소를 통해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차 등에 공급합니다. 내일부터는 긴급 수급 조정 조치 고시를 시행합니다. 수입량, 판매량, 단가, 재고량은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고 정부는 수입과 판매를 명령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 세종청사에서 머니투데이 방송 이재경입니다.